그러고 보니까 얘는 필요 없네, 요선은. 요선 지워버려요. 내경에 있는 거 못따기만 있으면 돼. 안에 수평선 필요 없고.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해서 황삭 작업을 진행할게요. 마찬가지로 머신그룹 2에 가셔가지고 머신그룹 2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의 새 가공 경로 그룹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 1번 2번 접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 거죠. 이 세 번째에서 시작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선반 가공 경로에 황삭 가공 들어가는 거죠. 일단 도형 잡아주시고 한 번에 안 잡히면 한 번 더 누르시라고 했어요. 클릭. 그 다음에 공구는 그 전에 있는 공구를 쓰시면 돼요. 우선 1번 공구를 갖다 쓰시면 되겠고 추측 회전수는 150이었죠? 그 다음에 2000 절삭력 키시고 그 다음에 황삭 조건 가셔가지고 가공 깊이 2mm 그 다음에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이제 가공 경로 생성이 됩니다. 그다음 다 됐으면은 바로 이어서 정삭 들어가시고요. 정삭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세요. 공구만 잘 선택해 주시고 3번으로 이속도 0.1 주축 회전수 200 그다음에 최대는 2000 절삭력 키시고 정삭 조건은 손댈 거 없고 확인. 이렇게 정삭까지 진행하고요. 그래서 황삭과 정삭까지 해서 끝내립니다 이제. 그 다음에 이 내경은요 정삭 바이트를 못 따기만 끝낼 거예요. 황삭 바이트를 하기 1번 공구, 4번 공구죠. 4번 공구로 못 따기만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우선 이 가공 경로 그룹에 있는 거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숨기기 해주시고 요거 숨기기. 표시 전환이죠? 표시 전환 눌러가지고 요 숨겨주시고 요 상태에서 얘만 못 따기만 진행할게요. 못 따기를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두 점선을 이용해서 끝점 찍고 아니면 뭐 거리값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. 2mm에 0도 끝점 찍어서 선 하나 그려주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끝점 찍고 2mm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주시고 다 됐으면은 그냥 보조선 그린 거예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됐으면 또 마찬가지로 황삭 가공 가셔 황삭 정삭을 하게 정삭 황삭 하면 안 돼요. 정삭으로 가요. 정삭 가공 가셔가지고 얘를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못 따게 하는 걸로 공군 6번 쓰시면 되겠죠. 6번 그 다음에 0.1 8 100 그 다음에 1200 절삭력 키시고 그 다음에 정사 조건 가셔가지고 마무리 지시면 되겠어요. 이거 뭐 손댈 거 없어요. 이렇게 정상만 하는 걸로. 근데 잠깐만 이게 되게 움직임이 좀 안 좋네. 맞네요. 막혀 가는 거지 지금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못 따게 하는 걸로. 그러면 이제 선반 작업은 끝난 거죠. 다 됐으면은 이제 올 선택하셔야겠죠.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한번 시뮬레이션 경로 확인 한번 하시고. 어유 너무 느리네 이렇게 하니까. 저 소재가 안 보이네, 그죠? 소재 표시를 좀 해야겠어요. 소재 표시를 안 했더니만 안 보이네. 자,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우선 그 속성에 가셔가지고 속성 맨 처음에 속성에 재료 설정 가셔가지고 표시해 주시기. 그러니까 재료 설정에 아 요거 아니죠? 여기 속성.
재료 설정 가셔가지고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 상태에서 다시 작업 진행합니다. 전부 선택, 경로 확인, 플레이 버튼. 응? 재료가 남네? 아니, 아니구나. 남는 줄 알았네. 갑자기. 자,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. 뭘 놓쳤냐면, 요거 돌려 물었을 때 원점 요 5mm만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, 5mm만큼 더 덜 집어넣었네요. 그래서 이 원점을 좀 이동시켜줘야 되는데, 잠깐 이 원점 이동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 좀 할게요. 요거는 전체 그 재료 사이즈를 10으로 잡아야지만 완성이 돼요. 참고로 알고 계시고. 자, 제가 수정을 좀 해봤는데요. 요거 다 하신 분들 요거 수정 좀 해주세요. 그 소재 가셔가지고 소재를 20mm를 19mm로 줄여주시고, 19. 소재 아까 20이었잖아요. 그걸 19로 줄여주시고요. 소재는 19mm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그 가공 경로 그룹 2에 그 선반지를 플립 있잖아요. 거기 가셔서 조건에 가셔서 이동할 위치를 마이너스 16으로 좀 해주세요. 마이너스 16. 그러면 전체 길이를 맞출 수가 있겠어요. 그 마이너스 16으로 바꿔주시고, 그 다음 소재는 19로 바꿔주시고, 그렇게 해서 세팅을 다 해주신 다음에 한번 모의 가공까지 한번 해보세요. 3D 가공. 그래서 3D 가공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버벅대네 지금. 가공 잘 된 것 같아요, 보니까. 모의 가공, 3D 가공 잘 됐네, 지금.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의가공 끝나셨으면은 그 그룹별로 선택을 해서 그룹 1번하고 그룹 3번에 2번은 필요 없고 그룹 1번하고 3번을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NC 데이터를 뽑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경로 그룹 1 딱 선택해 주시고 G코드 뽑아주시고 여기 A면이 되겠죠? 에이면 G코드로 뽑아주세요. 작업이 끝나셨으면. 그래서 커버 에이면 에이세트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경로 그룹 3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또 NC 데이터 뽑아주시고 이거는 이제 B면이 되겠죠. 커버 B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. 캠 작업은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드릴링 사이클이 G74가 나왔는지요. G74가 나왔네요. 다행히도.
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기계 원점 복귀 한번 해주셔야 돼. G28 유형.